네, 안녕하세요. 포토입니다. 네, 오늘은 산티탐 지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산티탐 지역이 한달 살기 오시면은 인마네민과 더불어서 많이들 찾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 분위기가 어떤지 저녁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산티탐 오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구글 맵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가 이제 오걸이란 말처럼 길이 다섯 갈래예요. 네, 이 길로 한번 쭉 걸어 올라가면서 여기 산티탐 저녁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로 쭉 걸어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이 동네 이름이 산티탐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길 이름이 산티탐 로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름이 산티탐, 이 지역 이름이 산티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 요 길로 쭉 올라가면은, 스시지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스시지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길입니다. 이리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가면 이제 여기가 뭐 산티탐 뭐 관련해서 영상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는 말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야시장 같은 게 많아서 생활하기 편하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이 9시 한 10분, 15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길 양옆에 노점이나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쪽 왼쪽 길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 내려올 때는 저 반대편 방향으로서, 돌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밥집이 맛있다고 한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이제 산지삼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와보진 않았습니다. 예, 쭉 올라가 볼게요. 예, 보시다시피, 태국이, 뭐, 태국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이 보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뭐 차도 많이 대놓고 노점도 많이 생기고 해서 뭐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네. 쭉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를 점거한 노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꽃방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또 꼬치가 있네요. 저런 거는 이제 일종의 소세지 같은 건데 맛있습니다. 네. 맥주 안주로 좋죠. 네. 또 이쪽으로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무슨 옷가게가 있네요. 네. 옷 퀄리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뭐, 티셔츠 하나에 120바, 80바,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도 뭐 이렇게 이런 밥 같은 거 식당 같은 거 파는 가게가 있네요. 야, 이거 진짜 싸죠? 이런 거 치킨 보이드 라이스 위드 에그 25바트네요. 네. 야. 저렴합니다. 다 이렇게 오케이, 갑. 여기도 이렇게 이제 뭐 과일 주스가 파는 곳이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뭐 오바트 꼬치샵. 이 꼬치샵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뭐 치앙마이 곳곳에 꼬치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건너편에 파이브 스타 치킨이라고 있는데 저게 무슨 체인점인가 봐요. 요즘에 저게 동네에 겁나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센유 지역에도 뭐한두 개인가 생겼어요. 먹어보니까 가격도 괜찮고 맛도 있더라고요. 네. 혹시 닭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시면 저기 한번 가보세요. 요런 데는 지금 문이 닫았네요. 네. 커피숍 같은 데고. 네. 대략적인 산티탐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지금 뭐 공사를 하나 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이 메인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오토바이가 계속 지나가죠? 이게 지금 마이크가 소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차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길도 이렇게 다 오토바이들이 다 점거를 하고 있죠. 물론 베트남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한데, 동남아는 아무래도. 여기도 이렇게 모삥집이 이렇게 있네요. 네. 저녁에 야참 드시려고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터스. 여기가, 이제 보이나? 이게 로터스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자재 같은 거를 살수 있는 곳이죠. 꽤 큽니다. 로터스. 네. 그리고, 요 뒤에는 또뭐 약국이 하나 있고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산티탐이 이 길이 이름이 산티탐이긴 한데 이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명동 목카타 가는 쪽에도 야시장 골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요 오토바이 가는 쪽, 이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 길로 쭉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산티탐 프라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술집 뭐 히어 위드미인가?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그런 술집도 하나 있고 가게들이 많이 있죠. 다음에 기회되면 저쪽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돌아서 내려갈게요. 네. 교통량이 많아서 잘 보고 건너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이제 이 길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게 오징어 포켓 3가 저조도 영상이 잘 나와가지고 저녁 때 이렇게 한번 촬영해 보려고 나왔어요. 뭐 제가 또 요즘에 술을 안 먹으니까 밤에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거뭐 중고 같은 거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같은 거 수리도 하는 숍인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정말 싸요. 태국보다.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가 더 싸긴 하지만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품 같은 거 전자제품 이런 거 많이 저렴한 편이니까 한국에서 꼭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뭐 이제 한국에서 준비해 왔는데 뭐 도장이 나거나 뭐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해서 급해서 뭐 산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한국에서 준비해 오시는 게 가격 대비 저렴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무슨 조그만 도시락 가게가 있습니다. 네. 이쪽 내려가 볼게요. 여기 무슨 인형 뽑기 가게가 생겼네요. 네. 여기 이렇게 바버샵도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뭐 생필품, 저렴한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런 데가 가격은 싼데, 이제 퀄리티는,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파이브 스타 치킨, 뭐 오성 치킨 뭐 이런 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군것질 할수 있는 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이 영상 보고 이제 치앙마이 초보분들 어떤 분위기인지 참고 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치앙마이 그리운 분들도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길로 쭉 올라가면은 건너서 보여드리겠구나. 이 길로 쭉 올라가면은 저 하얀 빌딩 있잖아요. 저기 저 빌딩 이거 저 빌딩이 뷰도이 맨션이에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 한국 분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뷰도이 맨션입니다. 또 이렇게 왼쪽으로 보면은 이런 옷가게들이 있는데 뭐 저는 남자라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기 옷들이 되게 작네요. 태국 분들이 아무래도 몸이 작으니까 사이즈가 작게 나오나 봐요. 그리고 뭐 19바짜리 티 같은 거, 밀크 티 같은 거 파는 데도 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네. 보빙 가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뭐 집에 가서, 맥주 한잔하고 뭐 그러죠. 네. 여기도 이렇게 과일 파는 곳도 있고요. 보빙 가게가 되게 많네요. 네. 저도 여기 산지탄 이 오거리 쪽을 오랜만에 나왔더니 이것저것 새로 생긴 가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또 노점 같은 게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예전에 산티탐 지역에 한 5년 전에 한몇달 살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조금 좀덜 번화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길로 쭉 가면은 한식당 소원식당 가는 길 방향인데, 그 근처에도 노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산티탐 지역이, 꽤 넓습니다. 네. 오토바이들이 많이 오지만 조심해서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뭐 이렇게 노점으로 이렇게 조금 스시 같은 걸 파네요. 네. 네, 그럼 이곳으로 산티탐 지역이 저녁엔 어떻게 보일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치앙마이 한달 살기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